어서 오세요. 아린의 부엌이에요. 김장김치 담가놨던 거 거의 다 먹었어요. 그리고 요 근래에 오이소박이 많이 담아 먹었습니다.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먹었던 파김치도 거의 다 먹었고요. 그리고 좀 전에 담가놨던 부추김치도 조금 남았어. 그러면 이제 좀더 슬슬 또 김치 담가야 되는데 제일 만만한 게 뭐다? 얼갈이 열무김치입니다. 그래서 사과나 배좀 넣어보자 그랬더니 배 하나에 6,000원이네? 그래서 이번에는 IDH, 갈아 만든 배에 넣고 맛있게 만들어 봅니다. 이번에는 밀가루나 찹쌀풀 이런 거안 쓰고요. 제가 만들어 놓은 현미밥 있어요. 현미하고 백미하고 같이 반반 섞어갖고 만든 그 밥을 다시마하고 넣고 물에서 팔팔팔팔 끓입니다. 그 끓인 거 맛보면은 감칠맛이 끝내줘요. 그걸 싹 식혀가지고 양념에다 넣고 같이 버무리면 되겠어요. 그러면 김치가 익으면서 맛이 굉장히 좋아져요. 열무김치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 있어요. 이것저것 집집마다 다 달라. 근데 저는 무조건 막 갈아갖고 넣고 팍팍팍팍 문질러가지고 한 하루 정도 뒀다가 익혀먹는 그거를 선호합니다. 레시피는 더보기란에 적어둘 거고요. 그거 보고 참고하셔도 돼요. 물좀 많이 넣고 물김치로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만 담가도 되고요. 그리고 물이 조금씩 조금 나와. 1시간 반 만에 얼갈이 열무김치 완성. 더운 여름날 시원하게 먹어볼게요.